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2의 치폴레를 골라바, 피트 카바그룹 골라 LNG 실적 발표. 골라바가 동음 이의어입니다. 골라보다의 골라랑 골라 LNG의 골라를 섞었습니다. 자, 화요일 날, 자, 월요일은 쉬었고요. 자, 묵념하셨죠? 카바그룹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로 갔죠? 골라 LNG를 찾아보세요, 여기서. 골라 LNG 밑에 있네요. 요 눈알 같은 표시가 골라 LNG 로고거든요. 자, 골라 LNG가 비포에 나오고 애프터에 카바가 나온다. 뭐 다른 것도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거 삼성중공업이라는 우리나라 회사랑도 굉장히 연관이 많고 몇 년 전, 20년 전인가? 대한해운 20년 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골라 LNG가 대한해운 M&A설 나와가지고 대한해운 100배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찾아보면은 그때 기억하신 분은 진짜 뜨거웠죠. 해운주가 정말 시대의 중심에 있었죠. 지금은 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잖아요. 무슨 대한해운은 솔직히 아웃사이더잖아요. 그 당시에 대한해운이 메인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뭐 엄청나게 폭등하고 조선소 그 주변에 경기 엄청 좋을 때, 그쵸? 추억입니다. 뭐 다시 오른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중공업하고 골라LNG가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저기서 만든 FLNG를 다 우리나라 삼성중공업 기술로. 삼성중공업이 지금 전 세계의 그 FLNG 중에서 한 기 빼고 다 삼성중공업이 제조했어요. 그리고 카바라는 그룹은 그 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죠. 소비. 그러니까 소비 뭐 CPI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PCE가 나오죠. 소비 지출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너무 안 좋아도 문제고 너무 좋아도 문제인데 기업의 실적은 무조건 좋아야 돼요. 그렇죠? 기업의 실적은 무조건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주의 실적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과연 지갑을 닫았을까 안 닫았을까. 레스토랑 주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 일단 그 카바부터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 외식 산업을 쭉 보면은 외식 산업 전체는 아닌데 일단 맥도날드랑 버거킹은 건재하죠. 그다음에 파파이스가 잠깐 망했다가 그렇죠? 다시 들어왔죠? 파파이스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지금 어필하고 있죠. 그리고 웬디스는 어떻게 됐죠? 웬디스 어렸을 때 있었는데, 그렇죠? 기억하시죠? 웬디스 망해서 나갔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정통 패스트푸드였고 빨리빨리 나오는 거. 뒤에 있는 거 빨리 먹을 거 시키라고 하죠. 그리고 뒤에 들어온 게 이제 쉐이크쉑이 들어와서 쉐이크쉑 강남점이 전 세계 1위를 먹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파이브가이즈가 들어왔죠. 지금 2호점까지 생겼어요. 강남이랑 센트럴시티에. 그렇죠? 한화에서 들여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 3대 버거라고 불리는 것 중에 인앤아웃만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인앤아웃이 가끔 몰래 그 인스타도 아니고 그 신문에, 보지도 않잖아요, 요즘에. 신문에 그 구석에 팝업한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알고 가가지고 아침 6시에 새벽 6시 600명 줄 서 있어서 다 완판되고 끝나죠. 근데 그게 인앤아웃이 진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특허권 연장 문제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들어오면은 좋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있잖아요. 치폴레. 지금 테슬라가 계속 약하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테슬라를 빼고 1911 아니면 치폴레를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치폴레가 너무 뜨거우니까. 거기다가 정국 씨가 뭐 이거 너무 치폴레 너무 맛있어서 맨날 먹고 싶어 하면서 치콜레라고 해서 치폴레 공식 계정에서 그 정국 씨를 샤라웃 한다고 해서 치콜레로 하루 이름을 진짜 바꿨었습니다. 근데 치폴레가 못 들어오는 이유가 신선한 재료를 계속 제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무너질 경우에는 아예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무너질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인앤아웃도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동부에 센트럴파크에서 시작한 쉑쉑은 들어왔는데 인앤아웃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뜨는 게 치폴레에서도 보시다시피 아실 거고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지만 타코벨이라는 게 있죠. 그 비슷한 거고 멕시코 타코, 저희 삼양식품 하나네로 카바네로 그 고추할 때 했죠. 삼양식품. 그리고 이 지금 카바 우리나라 그 저는 솔직히 안 먹는데 포케볼이라고 여성분들 엄청 드시더라고 이거. 그렇죠? 여의도나 직장인들 저기 가면은 점심때 다 포케볼 먹으러 가더라고요. 요즘에 연어 샐러드랑 이렇게 얹혀져 있는 거. 근데 저는 좀 이제 옛날 사람 돼서 그런가 저는 그냥 비빔밥에 고추장 만 다음에 그 된장찌개 들이켜야지 시원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못 먹겠는데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는 것도 비슷하죠. 치폴레처럼 골라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건데 치폴레는 멕시칸 스타일이고 얘는 지중해 스타일이거든요. 지중해 해변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런 건강식이 뜨고 있어요.
건강식이 젊은 층 젠지세대를 위주로 해서 굉장히 강력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치폴레는 이미 성장을 했고요. 한 주당 $2,000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멕시칸계 히스패닉이 미국을 점령하기 시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특히 젠지세대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요거를 잡아야 된다고 했죠. 스시도 마찬가지예요. 크로스시라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회사. 크로시시티 그 긴자전 가면은 SNS 사진 촬영하라고 포토존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젠지세대를 미리 뿌리는 거죠. 젠지세대가 나중에 돈이 많아졌을 때 주요 소비층이 됐을 때 미리 공략해놓고 왜냐면 어렸을 때 먹던 맛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보세요. 포켓볼을 어렸을 때 제가 10대 때 먹었으면 지금 먹겠죠. 근데 전 10대 때 포켓볼이 없었어요. 그런 단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 먹는 거죠, 저는. 10대, 20대를 지금 공략하면 나중에 3, 40대 됐을 때 이걸 먹겠죠, 주력으로. 그래서 카바는 이런 거다. 지금 계속 보시면은 딱 보면 되게 건강해 보이죠? 건강한데 좀 맛은 없어 보이는데 이게 토핑들이거든요. 토핑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치폴레랑 약간 유사한데 스타일이 다른 거죠. 이제 막 커가는 것이고 인스타 팔로우로 한번 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맥도날드는 508만 명이에요. 코리아 계정 아니에요. 508만 명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망했지만 웬디스 아 치폴레 130만 명이에요. 치폴레 130만 명. 저 고추 그려져 있죠. 역시 멕시칸 스타일인 거 알 수 있어요. 멕시칸 나초 뭐 고추 매운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삼양식품이 거의 공략해서 대박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웬디스가 있을 겁니다. 근데 웬디스 우리나라에서 망했지만 다시 잘 되고 있어요. 115만 명. 그 다음에 이제 윙스탑. 자, 윙스탑도 주가 말도 안, 진짜 강남역에 들어왔을 때 윙스탑 먹으면서 윙스탑 주가 주식 샀어야 돼요. 그쵸? 이것도 지금 5개, 6개가 생겼는데 지금 이거 만약 100개까지 늘어나면은 어떻게 될까, 이거. 그쵸? 윙스탑 58.6만 명입니다. 자, 이게 뭐 약간 뭐 이거를 무슨 순위를, 주식 순위를 가리는 건 아니고 인지도를 알아볼 수는 있는 거죠.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틱톡에 어떤 팔로워를 보고. 카바는 22.8만 명이에요. 가장 적잖아요. 이게 바꿔 말하면 성장성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죠. 만약에 성장을 계속 한다면, 그쵸? 인스타 팔로우로 이거 다 같은 잣대로 봤을 때, 이 지금 치폴레가 130만 명이면 이거 6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만약에 성장을 한다면 성장할 룸이 많이 남아있다는 그 얘기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카바의 이제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 예상치보다 지금 2023년도 2분기, 3분기, 4분기가 연속으로 계속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매출액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초반에 성장하는 기업에서 매출액이 올라가는 건 중요하죠. 일단 마진은 접어두고라도 등치를 키워야 되니까요. 맞죠? 지금 치폴레 같은 경우에 매장이 수천 개 이르는데 지금 이거 수백 개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몸집을 키워야죠. 그럼 이제 비용의 효율성이 증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케팅도 더 강력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닝은 그러면, 자, 원래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처음부터 수익이 나는 거는 대기업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린 거죠. 2023년 2분기 예상치가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이 지금 실제치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플러스가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주당 순이익 0.20 나왔어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 예상이었는데. 2023년 3분기도 예상치가 마이너스였는데 또 어닝 서프라이즈로 플러스를 기록했고 여기서는 살짝 플러스를 예상했는데 또 넘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3분기 연속 나왔고요. 이번에 예상 2023년도 1분기 예상 실적 주당 $0.04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예상치 자체가 플러스로 많이 잡았죠. 시장의 컨센서스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계속 컨센서스 높아지는데 이걸 또 뛰어넘으면은 그렇죠. 이제는 완전히 매출액이 증가하는 건 확인이 됐었는데 이제 주당 순이익도 플러스에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예상치랑 실제치가 전부 플러스에서 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나중에 계속 이렇게 성장하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뭐 물론 다 올라가 산을 올라가고 나서야 밑이 보이겠지만 산을 올라가는 것이 거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보고 나서 높게 사면은 저기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미리 이 저점에서 이걸 투자해서 성공을 한다면은 이걸 나중에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역시 그 거기가 맨 밑바닥 턴어라운드 저점이었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목표가는 제일 높은 게 $90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90가 나와 있는데 왜 다운사이드로 잡혔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그 의견을 보겠습니다. 투자 의견이 모더레이트 바이로
17개가 바이고 3가 홀드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카바는 그래서 소비 시즌, 소비력이 얼마나 지금 그 좋은지 중요하다. 어제 보여드렸죠. 주택가격도 높게 나오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해서 실업자도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카바 같은 레스토랑의 실적이 좋게 나온다. 그럼 미국 경기는 아직도 뜨겁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채널 상단을 맞으면서 가고 있고요. 채널 상단이 이렇게 한번 내려오면 더 열리죠. 여러분들 이거 그냥 되게 단순한 원리거든요. 그 놀이터에서 그 미끄럼틀인데 그 통 속에 있는 미끄럼틀 있잖아요. 근데 계속 머리를 올리면서 가면 머리 뚜두둥 박죠. 머리 안 박으려면 어떻게 해요? 한번 숙이고 발걸음을 앞으로 가서 하면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계속 대각선으로 올라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번 수그리면은 룸이 더 열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열렸죠, 지금 위로. 이 추세선을 계속 연장한다고 해보세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90달러 이상으로. 이 정도 속도로 가면. 자, 주봉 월봉 보겠습니다. 지금 주봉 월봉이 놀라운데 지금 여기 2022년에 상장을 했거든요. 상장하고 나서 한번 상장했을 때 그 가격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로켓포를 쏘아오듯이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아까 치폴레, 윙스탑 이런 건 다 마찬가지거든요. 레스토랑주가 지금 엔비디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소비주가 엄청나요. 우리나라는 이제 삼양식품 하나 간 거죠.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은 뭐 로켓포죠. 장대 양봉이 지금 몇 개입니까? 1, 2, 3, 4, 5, 6, 7, 8. 8개월 연속, 8개월 동안 한 번도 음봉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가고 있다니까.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금. 그쵸? 아주 초반부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골라이렌즈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라이렌즈가 만든 해양 플랜트입니다. 엄청나게 크다는 걸 강조한 건데, 뭐, 많이 볼 수가 없고. 요거 한번 보죠. 이 4만 4천 톤의 철강을 썼답니다. 그리고 293m 이게. 그리고 이 폭이 63m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37밀리언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이름이 짐이고요. 짐이. 그 다음에 힐리가 또 하나 있어요. 짐이랑 힐리 두 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둘 다 FLNG예요. 이 해상에 떠서 이 모양이 지금 배 모양이죠. 배 모양인데 배는 아니에요. 우리가 조선이랑 해양으로 나누잖아요. 조선 업체를. 얘는 해양 쪽 해양 플랜트라고 있어요. 배 모양인데 드릴십도 그렇고 FLNG라던가 FPSO 이런 것들이 다 배 모양이라도 여기 떠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는 건데 저건 LNG를 액화시키고 화역하고 저장하는 그 설비예요. 이제 LNG 우리나라에서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LNG 수주를 많이 해갖고 중국보다 뭐 고부가치 선박을 많이 해서 가격을 높게 받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어쨌든 FLNG 딱 두 기입니다. 얘네 두 기 갖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기만 남기고 다른 거를 파는 사이에 매출액이 떨어졌는데 보시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긍정적인 게 이 지금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2023년 4분기에 올라갔어요. 그 전에 2023년 3분기에는 떨어졌었거든요. 자, 어닝스를 보겠습니다. 어닝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 2023년 4분기에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상치가 더 작게 잡혔기 때문에 또 허들을 넘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골라 LNG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골라 LNG는 목표가가 지금 26.49 업사이드인데 의견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뒤에 보시면 의견이 하나밖에 없고요. 차트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골라 LNG도 차트가 좋습니다. 카바랑 다른 의미로 좋아요. 아, 요거는 이제 얘는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때마다 급등했었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확률적으로 그랬어요. 계속 초록색이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주가가 급등할 확률이 높다. 왜냐면 지금 계속 그래왔거든요. 그런 걸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럼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이건 뭐가 다른 의미로 좋습니다. 카바는 그냥 날아가 버렸는데 얘는 지금 고점 추세선 있죠. 고점 추세선에 여기서 막힌 다음에 여기서 돌파를 시켰죠.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겁니다. 이제 다른 상단 채널을 두 번째를 그려야 돼요.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얘는 계속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부침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크게 돌아가는 이동평균선 있죠. 이거를 강하게 돌파한 다음에 위로 가고 있다는 거 이게 긍정적입니다. 다시 한번 저쪽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있죠. 이 모습이 다시 한번 출현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노려볼만 하고요. 월봉 보겠습니다. 네, 월봉 보시면 밑바닥을 크게 돌아가지고 올라가고 있죠. 아까 전에 우리나라 주식화도 민감한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얘네가 좋으면 삼성중공업이라던가 현대중공업,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기업도 좋을 수가 있어요.
그 기업들도 다 지금 밑바닥을 긁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이것도 보시면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뚫고 올라가서 오랫동안 행보하다가 머리를 들려고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카바랑 또 다르게 좋은 겁니다. 원형 바닥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 봤나요? 자, 골라이렌즈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2의 치폴레를 꿈꾸는 카바랑,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중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골라이렌즈, 이 실적 발표를 내일 장전 장시작 후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두 종목으로 꼽았는데, 오늘의 한 줄 매도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위에 뜬 배든 사람 배든 채워야 제맛.